신주쿠입니다. 신주쿠 야호. 지금 시각 7시 도쿄 뜹니다. 오사카 가고요. 심야 버스 타고 갈 건데 특별한 버스를 예약을 했어요. 슬리핑 버스라고. 그게 누워서 갈 수 있는 비행기로 치자면은 거의 비즈니스급의 그런 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큰맘 먹고 했어요. 12만원 정도 냈고요. 내가 이동수단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편이 아닌데 컨텐츠를 위하여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티켓을 샀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11시 45분 출발이거든요. 도착하면 거의 10시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9시간, 10시간 그 정도 걸리는 루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버스 한 사발이 타러 가보시죠. 네. 그 전에 근데 약간 지금 좀 출출해가지고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람들 진짜 많다. 와, 내 앞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사람. 아, 근데 뭐 먹지? 옵션은 많거든요. 먹을 건 많아. 먹을 건 많은데 어디로 가서 뭘 먹느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가부키초 신주쿠의 상징 아닙니까? 예. 넷카페 리뷰했을 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이 상징 건물을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걷고 있는 중. 아니, 여기가 이제 호빠가 유명하다고 하긴 하는데 먹을 것도 있긴 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뭐 땡기는 데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먹을 게 있다고 해도 다 이제 술집이라 가지고. 아하, 찾기가 되게 힘들게 되는데. 야, 저 보일란 거 모르겠네. 이거 그 뭐지, 호스트바 광고하는 그 전광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젓이 거리 한가운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 누가 얼마를 팔았고 이 호스트바에서 얘가 몇이고 이게 옆에 짜자장 나오면서 이제 뭐 우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의 광고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아, 지금 구글에서 이거 라면집 찾아가지고 왔는데 줄이 엄청나네.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오늘 먹을 수는 있겠나? 시간은 많으니까 별로 상관없는데 이렇게까지 서 있을 줄은 몰라가지고. 메뉴는 대충 이런 느낌이네. 아, 고메나사이.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4층 올라가면 있다고 하거든요. 출발하기 30분 정도 남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야, 사람 많다잉. 지금 일단 코인 넣고 있고요. 일로 들어가면 뭐 있지 않겠나? 오. 20, 30, 45분. 이거다. 오사카 넘버 WX159. 버스 터미널은 이런 느낌인데 원래도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지금 연말이라 가지고 고향에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막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C7번이라고 하거든요. 왔다 왔다. 이거 타고 갑니다. 이거. 야, 왜 형은 일반 버스긴 한데 안에가 엄청 고급지거든요, 여러분. 아, 그래 됐네. 시로이노. 에, 용 포에. 아, 4A 네. 됐어. 감사합니다. 탄다. 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ナンバー、オーキャットの順に停車いたします。シートベルトをお締めください。車内は電子タバコも含め、携帯電話はマナーモードにし、通話はご遠慮ください。非常口は座席後方。 읽어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1번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아, 1번의 주유소란다. 휴게소, 휴게소. 처음이다, 휴게소는. 오, 우와. 오. 멋있겠다. 오. 근데 조금 가격대는 있는 편. 우와. 우와. 아, 그러게. 요새 사람들 이거 많이 사던데. 이게 요즘 인기인 것 같은데. 아, 비싸다. 어, 벙쿠엔, 오. 뭔가 되게 봉황 같다, 봉황. 기념품이 이래 많으니까. 근데 지금 1시 20분인데, 버섯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하네. 우와. 오, 식당, 식당. 휴게소라 그런가. 가격은 좀 비싼 편이네. 대충 내보는 이런 느낌. 밖에 내다 주시구만. 지금 시각 9시 36분. 오사카 도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1월 1일이고요. 새해라 그런지 지금 닫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9시면 이제 다 열어야 될 그 시점 아닌가. 아무튼. 너무 잘 타고 왔습니다. 예, 너무 잘 타고 왔고. 돈을 주고 안락하면 산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장점은 누워서 갈 수 있다. 침대 수준이거든요.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다음날 스케줄 소화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 이동식 호텔을 탄 느낌입니다. 버스보다는. 그리고 되게 운전도 잘 하시니까 정말 편하게 왔고, 그리고 의자 디자인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 그러니까 제가 두 명 붙어서 가는 좌석에 앉아가지고 갔는데 옆 사람 있으면 좀 불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옆에 이렇게 칸막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버스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2시간 만에 휴게실에 가는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던데, 휴게소에 딱 도착을 하면은 버스가 갑자기 밝아지거든요. 그 때문에 안대 같은 게 없으면은 되게 꿀잠을 못 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두 개의 좌석이 있다고 해도 칸막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바깥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리를 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들어갈 때 불편함?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좌석을 선택하지 않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왜 안 되냐? 미리 탄 사람들 영상 좀 보고 왔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 자체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걸로 알고 내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업데이트가 없애자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난 건지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 아무튼 뭐 버스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지금 숙소 가는 중에 신설을 발견함. 뭐 안에 뭐 하는가 보다. 우와 신기하다. 오 대충 이런 느낌? 완전 마을 안에 있는 절이거든요? 우와 안에서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경이라 해야 되나? 경 같은 거 메고 있고 이쪽 보면은 사람들 소원 빌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새해 오니까 이런 것도 보네. 이것도 뭔가 소원 비는 그런 뭐 시계인가? 뭔가 되게 만화에서 본 그런 게 지금 눈앞에 있는 느낌인데? 나중에 나도 소원 빌러 와야겠네. 네, 오늘 가이버 도스래.